아이고, 이거. 아, 됐다, 이상하네. 좀 바꾼 게 없는데. 데이트할 때. 나는 근데 왜안 될까나? 어쨌건 녹화돼. 됐다. 일단 먹고 해야지. 안 되네. 끊기지? 밥을 먹자, 밥을 먹자. 아이고, 시끄럽게.
블루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이. 뭐라는 말, 무슨 말이지? 너무 웃기다. 뭐야? 영어를 모르네.
아, 벌써 거의 다 먹었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이제 좀 배부르네.
되게 칙칙한 것 같냐? 멈춘. 나랑 있는 건 싹두기밖에 없구만. 외로운 인생. 싹두기밖에 없어. 차이가 많이 나네? 뭐냐? 또왜안 돼? 왜안 되지? 되는 거야? 계속 멈추네? 안정이 안 되는구만. 아이고, 벼락. 정화 될 때까지는 게임 못 하겠네.
거 있나? 아픈데. 졸려. 고개를 좀만 숙여도 웅소리만 나와. 위치를 바꿀까? 얼굴 왜 저렇게 빨갛게 나올까? 색상 너무 빨갛게 나오나? 한 느낌이. 너무 어려워. 너무 귀엽다.
그치. 귀찮아, 귀찮아. 기사가 귀찮아. 코딩이 너무 느리네. 아. 저도 이상한 애들이 말 못하게 해야지. 나중에 오. 이쪽. 좋은 것 같아. 나오나? 신으로. 또 이거 왜? 소리. 도착하거든 전화하렴, 알았지? 엄마도 참. 하이,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니. 아유, 기특한 우리 딸내미. 부엌엔 얼씬도 하지 말아요, 알았죠? 혹시라도 집을 홀랑 태워먹으면 돌아올 때 곤란하니까. 네가 만들어서 해동해둔 음식만 먹을게. 요일별로 표시해뒀어요. 어쩜, 얘가 언제 이렇게 다 컸담?
사랑해, 우리 딸내미. 나도 사랑해요. 이거를 좀 바꿔야지. 게임 이름 뭐지? 게임 이름 모르. 쓴 거야? 사랑하는 가이아와 카이에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가족 사이에 언제까지 척 지고 지낼 순 없잖니? 네 아버지 상태가 영안 좋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구나. 얼른 와주렴.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아줌마. 얘야, 그게 뭐지? 편지예요. 뭘 그렇게 번질나게 들여다보는지 글씨가 다 지워지겠구먼. 바다에서 편지 같은 거 읽는 거 아니다, 꼬마야. 멀미해, 멀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좀 까칠한데? 어? 저기 편지도 장소를 가려서 이 바다는 모험을 하는 곳이지. 게다가 이번에는 날이나 날마다 오는 뻔한 모험이 아니야. 별의별 돌연변이와 괴물,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아주 가득하지. 치매에는 말이야. 죄송한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문드래곤 이후로 수년이 지났어요. 이거 뭐지? 무타지오는 오랫동안 안전했잖아요. 동네 이름이구나. 그래, 육지 사람들이야 그리 말하고 싶겠지. 그런데 다들 기피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거기 차는 외지인은 근 20년 동안 네가 처음이다. 너 말이야, 별명이 필요하겠어. 거기 사람들한테 친구나 이상을 줄수 있는 걸로 말이야. 까칠해졌어. 이거 둘다 너무 까칠한데? 별명 따윈 필요 없. 아따부스러운 게 어때? 멋지고 깜찍하잖냐? 진지하게 말한다. 저는요, 논노의 손녀 카이라고 소개할 거거든요? 절대로 하세요, 바다부스러기 씨. 바다부스러기 뭔데? 소리 괜찮나? 뭐 시청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없잖아. 아유,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바다도 계속 보면 질리는데. 오래가 지나갔네. 색감 이쁘다. 바다색이 이쁘죠? 이 시간에 커피 타임을 해야겠다. 나 무섭. 별이다. 별이 너무 이쁘잖아. 근데 막상 저렇게 바닷가 가도 요즘에는 별이 잘안 보이던데.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된다.
근데 이번에 강원도 갔더니 별이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 마우스로 하는 거네? 그걸 봐. 일부 짐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났군. 유통기한이 어떻게 10년이나 지났지? 아, 소화기?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었구나. 문. 이겼어. 근데 이렇게 봐도 되나? 이 아저씨라면 왠지 코를 골것 같았어. 그것도 없는데? 내려갈 수 있구나. 온리 마우스네. 이거 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진 않아. 이 위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야? 너 누구야? 야! 누구야? 이거 아는 사람. 넌 허상이야. 이건 꿈이 틀림없어. 소금기를 머무는 공기, 따가운 산들바람, 모두 내게 익숙한 것들. 너와 난 아는 사이. 꼭 진짜처럼 보여. 더 눌러. 잠에서 깨야 해. 더 눌러야 해. 눈을 떠! 바다 부스러기 악몽이라도 꿨나? 아니요, 전 온갖 괴물과 돌연변들이 나왔구먼. 놈들은 물속에 있어. 그러시겠죠? 뭐라고? 거친 파도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는구나. 아무 말안 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만난다니 기대되냐?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요즘엔 생기가 별로 없으셔. 하지만 예전에 한 성깔 하시던 분이야. 특히 약간의 밀수나 밀반이 또 봐주지 않았지. 나쁜 물건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오호, 어서 갑판으로 나가봐라. 곧 도착이니 슬슬 섬이 보일 게다. 야호, 무시다. 드디어 땅을 밟는구만. 안개가 자욱한데? 또 뭐야? 묘하다, 기묘해. 그건 뭐시? 오크 아니에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그냥 넘어가네? 아무리 봐도 오크인데? 어이쿠! 누가 있었군! 미안해요, 내가 좀 덜렁대서요. 괜찮아요. 맨날 혼자 발이 꼬여서 넘어지는걸요? 전 초록색, 아이, 목소리, 아이. 아이고. 전 초록색 덩치일 뿐이에요. 늘 민폐만 끼치고 나죠.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 아무 말안 한다. 혹시 카이 맞죠? 그런데 그쪽은요? 아, 텅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클레오고, 우리 엄마랑 그쪽 어머니랑 친구였을걸? 아, 그렇구나. 카이가 온 데서 엄마가 들떴거든. 나중에 꼭 술집에 들러줘. 말썽이들 거기 모여서 어흠. 아, 이봐 친구, 일이나 계속하라고. 미안하던 일을 마저 해야 해서. 할머니는 광장에 계셔. 널 보고 싶어 하셔.
할머니. 너무 귀여워. 미안하구나, 얘야. 내가 팔심이 보기보다 좀 세거든. 아무튼 얼굴을 보니 참 기쁘구나. 난 몰이란다. 네 할아버지랑은 오랜 친구지. 처음에 뵙겠습니다. 그래, 난이 정도면 됐고. 할아버지 만나보겠니? 그래야죠. 그럼 날 따라오려무나.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 할아버지? 아, 사람이 심장. 아, 이거 연습 좀 하고 올거 그랬네. 사람이 심장은 아주 잘 뛴단다. 걱정 말아라. 깨우려던 건 눈을 감기 전에 볼수 있으려나 했다. 사과한다.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기침. 그렇겠지. 젠장을! 미안해요. 아니, 미안한 건 하랩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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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를 보는 게내 오랜 바람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구먼.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기를! 친절하게 말한다. 마침내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하랩인 평생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단다. 뭐라는 말 주변이 참 좋았거늘. 할머니 말씀이세요?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만 네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니 참 기쁘다. 뭐라고 해야 돼? 책임감 있게 너 어떤 거지?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알았죠? 아이, 네 얘기를 듣고 싶구나. 가족에 대해서. 그냥 평범해요. 진짜로요. 학교 생활은 살짝 따분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좋아요. 그리고 토비가 어질러 놓은 걸 치우는데 남은 시간을 보내죠. 요리도 하고. 네 엄마는 요리가 서투르니? 11살 때였나? 좀덜탄 음식을 먹었으면 싶었죠. 그래서 부엌 일을 제가 맡기로 한것 같아요. 어허. 이제 네가 와주었구나. 이 섬에 대해서는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었겠지?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온갖 이상한 동물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네 엄마가 좋아하던 여가 생활이 이 섬의 야생 동물들과 노는 거였단다. 이 엄마는 그때 무척 어렸었지. 아, 기침이 너무 많이 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뭐라도 갖다 드릴까요? 물이라든지, 아님, 오늘은 상태가 영안 좋구나.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좀 쉬어야겠다. 그것보다 기론 보관소로 가서 내 오랜 버신 요캐를 만나보려구나. 널 위해 뭔가 준비했다더구만. 아랩이 말대로 해줄 테지? 다른 건요? 일지에 적어두면 되니까요. 그걸로 해야 할 일이나 집안일 같은 걸 기록하고 관리하거든요. 너 중요한 일이란다. 넌 아주 중요한 사람. 할아버지? 알았어요. 최근에 쓴것 같은데.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뭔가 되어졌나? 이상한 허브 같은 것들 요리에 쓰이는 건가? 할아버지가 오래 쓰셨는지 그 몸에 맞게 파였어. 아, 이거 뭔지 알지? 진짜 오래 썼나 보다. 오리가 나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줬나 보다.
아, 침대. 다시 또볼수 있구나. 이렇게 나와가 볼까? 챕터 1, 도착. 볼게 많은데? 위로 올라가 보자. 준비하는 중이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였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너 잘 올라간다. 신기해, 신기해. 이 멋진 작은 집을 봐. 대박. 내가 꿈꾸던 옥탑방. 내려가 볼까? 별거 없네. 일지 열기. 엄마의 예친구인 클레어 씨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술집에 모인다. 할아버지는 기록 보관소. 할게 많은데? 얘 뭐야? 얘네 뭐야? 너네 뭐야? 모든 게 소비자의 수요가 문제야. 또 시작이군. 지금은 배가 항상 일주일에 두번 출항하잖아. 난 바다가 무서워. 온갖 괴물들의 각종 사고에. 하지만 일행용 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파이크가 인어를 봤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누구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퀴를 상상해봐. 뭐라고?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퀴를 상상해보라고. 살, 너 인어 본 적이 있긴 하니? 아니, 난 굳이 바다 근처에 갈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뭐야. 여기가 마음에 들지만 곧 무너질 것 같아. 여기가 술집인가? 몇분 후에 들어올게요. 딴데 가보자. 귀여워.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거 뭐지? 아, 여기가 요케씨가 일하는 곳이구나? 들어가. 아, 기록보관소. 안녕하세요. 혹시 가인이? 훌쩍거린다? 거리다 뭐지?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록 보관소에 온걸 환영하마. 여긴 각종 훌륭한 수집품과 저작물이 잠들어 있는 멋진 보고란다. 내가 쓴 논문도 있지. 내 입으로 말하기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구야. 연구라고요? 그래, 이 섬과 부근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는 활동이란다. 오랜 세월을 몽땅 바쳐서 힘이 단련한 모든 수집해왔지. 기록보관소는 문화와 함께 사실을 기록하는 중요한 장소야. 관심 보여줘야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아무튼 본론으로 이 책을 주려고 했단다. 여기, 여기. 부타지온 자생식물 백과사전을 득템했습니다. 표지가 멋지네요. 이게 자수라는 거죠? 그렇고 말고 솜씨 좋은 클레어의 작품이란다. 백과사전에는 이 근방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실려져 있어요. 부타지온의 자생식물이 말이다. 씨앗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와 내가 힘을 모아서 만들었단다. 나도 네 할아버지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이 섬의 모든 생명체와 네 할아버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만 해도 작구나. 네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네 할아버지의 소망일 거야. 천천히 잘 읽어보려무나. 아무튼 누추하니 기록보고서에 들려서 고맙구나 얘야. 마음껏 둘러봐도 좋단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든 뭐든 물어보거라. 작은 서랍 하나하나에 멋진 물건이 있잖아. 아, 뭔데 그게? 멋진 물건이 뭔데?
스카이도 살 수 있... 다른 거 모음이 엄청난 복고품 물건들이 몇 개 있어. 엄청난? 설마 진짜 모노레일인가? 엄청나네. 좋은 하루 보내 마네킹 친구들. 너도 정상은 아니구나. 언제나 들려주려 문화 카이야. 어서 좀. 어, 이렇게 많구나. 어, 맞네. 어, 맵도 있어. 저장은 자동으로 되나? 자동으로 되겠지. 오! 안녕? 공룡 아니니? 아, 이렇게 주울 수 있네? 안녕, 얘들아. 그다라면 내가 좀 잘. 울 건 없네. 누구네요? 어, 동그라미 뭐 모두 동그라미로 정렬돼 있네. 아, 동그라미? 쭉쭉. 어, 들어갈 수 있어. 야, 여기 왠지 무섭게 생겼다. 난 무서워서 이런 데 못 와. 범심이 뛰어난 아이네. 안녕하세요. 아, 포함하는 데구나. 뛴다, 뛴다. 가봐야겠구만. 얘들 아직 순하네, 순해. 쭉쭉. 이 페어들은 다른 것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 오리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무의 미니 버전 같아. 안녕하세요. 하이야, 잘 왔다. 여긴 내가 이생을 보내는 곳이란다. 보통은 여기서 맛있는 거 만들며 지내지. 병원을 돌볼 때는 자리를 비우지만 거기서 온갖 채소를 기르거든. 지금은 점심 먹기엔 좀 늦었지만 내일 출출해지거든 다시 들르렴. 할아버지한테 뭔가 갖다 드려야 할까요? 아이고,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잘 먹여드리고 있단다. 그것 때문에 설거지 할 거리가 한가득이지만 말이야. 내일은 간단한 볶음 요리가 좋을 듯 하구나. 아, 그래. 우리 텅이랑 벌써 만나봤니? 예, 쿵하고 부딪히기까지 했죠. 걘 늘 혼자란다. 너라면 근사한 친구가 될 것 같구나. 아, 그래. 클레어가 널 무척 보고 싶어 하더구나. 한국에 걔가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약간의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좀 주세요. 너 가이아를 속배던 거 아니? 물론 사진만 갖고 와 하는 소리긴 하다만 말이야. 너희 엄마 무척 어렸을 때 억지로 이 섬을 떠났거든.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옳은지는 모르겠네요. 아, 하지만 워낙에 아름다운 여름이었는걸? 클레어와 가이아는 금세 친구가 됐었지. 그래서 온갖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네가 와주었잖니? 이젠 앞날만 생각하자꾸나. 지난 일은 잊고. 모리씨? 더 먹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 모리를 넣었네? 재밌는 말장난이네? 어 뭐야? 앗! 엄마가 너희들 얘기를 했어! 노트들 맞지? 무슨 얘기냐? 띠띠! 아니 그니까 니가 웃기죠? 아유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언니 집집 뒤져집! 뭐라는 기야? 안녕하세요. 니 티, 니 티도. 아, 미안해. 그냥 내가 비켜줄게. 이 벗겨진 전선은 아주 안전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전혀 없겠지? 어? 이게 뭔 소리지? 쭉쭉. 쭉쭉. 엄마랑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받아봤을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비부디부디. 아! 내 어육 완자송을 들으러 온 거니? 엄청 유명한 곡이지. 어육 완자? 곱빼기 유명한 어육 완자. 정말이야. 이걸 부르면 모든 물고기가 헤엄쳐 올라와서 안녕하고 인사해. 내 노래를 좋아한다니 기쁜걸? 스파이크 녀석은 싫어하지만 걔는 내 노래가 짜증나는 소음이라면서 저기 있는 술집으로 도망쳤어. 난 네 노래가 마음에 들어. 너도 스파이크처럼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내 노래를 들으면 물고기도 친구도 착착 부부지. 귀엽네. 어, 이거 뭐야. 뿌리가 엄청 크다. 얼마나 깊을지 궁금하네. 여기 물속에까지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바비리부 문으로? 문이 어딨어? 앞에 더 가보자. 거대한 벌레다. 무당벌레 아니야? 하이. 오! 안녕 지르바? 카이잖아요. 맞지? 솔직하게 말한다. 제가 오늘 도착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당돌하네. 흐흐. 여기 사람들이 자꾸 기척개들 하는구만. 아빠는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뭐 원한다면 우리 함께 합 죽여야 돼요. 돼도 좋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침묵이라면 우리 미우가 또 전문이걸랑. 일 좋은 고기를 잘 공수해오는 것도 그 덕이고 말이야. 사냥을 아주 잘해요. 미우에게 말한다. 사냥도 하세요? 멋져요. 그래. 네, 좀 하지. 미우는 우리 마을의 사냥꾼이야. 핑크 로커기도 하고. 아빠. 아, 펑크록이 아니라고 하려는 거지? 슬러지 코어인지 뭔지 말이야. 아빠. 음악 장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꼭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그렇고 지르밥. 뭔가 필요한 게 있거든 나한테 말만 해라, 알았지? 내가 이래봬도 너처럼 이 말 주시 아니걸랑? 말투 가지고는 못 알아채겠지만 말이야. 어? 내가 좀, 어? 이 기이한 해변에 당도한 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지. 이젠 참... 사실 지금도 가끔씩 적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다 친절하단다. 너라면 여기서 굉장히 잘 지낼 것 같구나. 아주 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봤나? 네가 온다는 소문이 쫙 돈 날부터 클레어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멋진 여자야. 아주 똑똑하지. 여기 재고 관리는 클레어한테 다 맡겨놨어. 서부에서 쌤이... 아, 쌤이? 서부에서 쌤이 제일 빠르다니까. 진짜야. 물건 세는 데는 아주 도 같았지. 쥐, 야옹아.
자꾸 들으면 너 입양 후 후회할지도 몰라. 아, 고양이 언니. 저 소리를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네. 파양한다고 협박을 해대는 거 있지? 핫! 그러니까 원인 제공하지 말란 말이야. 고양이였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양이라니. 고양이라니. 키우는 고양이였던 거야? 여기로도 뭐야 같은 그거였잖아. 내려가 볼까? 뭐가 되게 많다. 롤라바이. 재밌는 이름이네. 귀여워. 애들이 다 귀엽게 생겼어. 어머나! 엄마를 쏙빼 닮았구나! 클레어 씨 맞죠? 그래, 바로 나란다.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러려던 게. 어머머, 내가 주책맞게 왜 이런다? 널 만나서 이토록 기쁜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맞아. 티슈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마음을 진정시켜볼게. 미안하구나. 정말 환상적이고 즐거운 나날이었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찾아온 널 보니까 억눌렀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나오지 뭐니. 그래서 멈출 수가 없구나.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렴. 광장에 가면 아일린이 있을 거야. 참 좋은 사람이지. 지금쯤 쉬는 시간일 테니 만나보렴. 꼭 다시 올게요. 고맙구나. 배보고 울기만 해. 쭉쭉. 저기 봐. 여기엔 누가 살지? 마을이 되게 큰. 수영이 다 된 모양이야. 얻을 것 많아. 딴 데도 가볼까요? 살려. 나 있어. 이상하네. 반쯤 묻혀 있어. 그러네.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여긴 고속도로였나? 응대도 있다. 번거로운데? 어? 사진 잘 나오는데? 구도 좋은데? 작아서 다행이다. 해볼까? 그래, 여기 치면 안 돼. 마이크 울리잖아. 어이, 들어 올려! 미안해, 카이. 여기 일 끝마쳐야 해. 진작 뭐 하는 거냐? 이따가 오후에 저쪽에 있는 건물 뒤편에 뚫러 와줘. 거기서 보자. 그래서 잡아팔기. 네가 부탁한 물자들을 싣고 온다고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 너도 밥값은 해야지. 그럼 나중에 보자. 일하느라 바쁘네.
아까 거기구나. 안녕? 어머! 카이로구나, 잘 왔어. 여기서 이렇게 널 직접 보다니 정말 근사한 거 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에 온 걸 환영해.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멋진 곳이네요. 대도시에서 온 너한테는 우리 섬이 낙후된 깡촌처럼 느껴질 테지? 하지만 두고 봐. 여기 틀 무렵 야생동물 식물들이 정말 황홀경이야. 아 미안, 통성명도 안 했네. 난 아일린이야. 그리고 뱃속에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이 없단다. 이거 똥배 아니야. 우리 아가야. 반은 날 닮았고 반은 그라우브를 닮았을 거야.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가지? 연락선을 보는 그 사람 말이에요? 뭔가 실망할 듯한 그 말투 뭔데? 그이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단점을 덮을 정도로 배려심이 꽤 깊거든. 아, 까먹을까봐 말해두는데 클레어를 꼭 만나보도록 해. 너희 어머니와는 절친한 사이였어. 그리고 널 무척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 클레어가 울었구나? 그럴까봐 엄청나게 걱정하더니.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클레어가 너희 어머니를 엄청 아끼고 좋아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걸? 썩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족사를 조금이나마 되짚어가게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알아가길 바랄게. 뭐야? 시간이 훅 갔네? 스테인글라스 창문보다는 덜 예쁘다. 뭐지? 어? 오후가 되니까 조금 바뀌어. 일이 없어졌네. 까꿍. 대조 실험을 해봐야 해서 말이야. 내 생각에는 어육 완자송을 부르면 물고기가 오는 것 같아. 하지만 조용히 낚시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할 수 없거든. 굉장히 똑똑하네.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어. 집어치우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나중에 술집으로 와. 게임을 보여줄게. 재밌겠다. 치, 조용히 해. 멀쩡히 지었구만. 카이, 다시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난 이제 괜찮아. 좀 울컥했지만 다 가라앉았어. 아무튼 정말로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단다. 고마워요. 내 상점을 보여줄게. 여기 온갖 것들이 다 있단다. 과일, 채소, 고기, 기타 등등.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전 빈털털인데요. 돈 한 푼 안 갖고 왔어요. 돈은 필요 없단다. 여기서 물물교환하거든. 다른 물건들 가져오면 필요한 것으로 바꿔준단다. 일종의 중앙 장터에 더 가까우려나. 하지만 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단다. 다들 네가 필요한 것들 주려고 줄을 설 테니까 말이야. 이 섬은 방문객이 정말로 없나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스파이크란다. 아 잠깐, 그라우버튼가? 하지만 자주 드나들지. 스파이크가 우리 섬에 왔을 때 난 10대였거든. 뭐랄까 신비로운 이방인이었지. 지금은 저 건너편에서 술집 경영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군요. 잘 알았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함께 물자를 모으는 거지. 난 재고를 관리하는 거고 내가 계산을 좀 잘하거든. 아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부탁 좀 할게. 제 레이한테 주문한 게 들어왔다고 말해주렴. 좀 전에 탈산 칼륨을 구했거든. 그게 누군데요? 제 레이는 좀 재밌는 친구야. 뭔가 다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 같아.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가 변이한 것 같달까? 너는 요케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었지. 하지만 솔직히 걔가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니? 아, 그리고 걔는 재능 넘치는 과학자란다. 여기서 쓰는 비누랑 향수 같은 거 다 걔가 만들어. 동굴 속 깊이 들어가려무나. 맨 밑바닥까지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없어진. 꿀통을 한 낡은 이 파이프를 망치로 때려보고 싶은 충동은 왜 드는 거지? 아, 땡. 도무지 모르겠어, 자기. 축적감이 전혀 늘지를 않아. 자기랑 파이프 속에서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는 것도 다 그래서야. 이 섬의 생태계가 달린 문제거든? 나중에 기분 풀어줄게, 약속해요.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 크로스피 블루버그는 어때? 그거 하면 기분 좀 풀리겠니? 자기야? 자기야?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거니? 여기 있나? 어, 아까 걔네다. 우와, 뿌리가 끝도 없네. 그냥 하는 얘긴데. 넌 맨날 그냥 하는 얘기잖아. 저 바깥에서 시장 기회가 있다니까? 그 지표는 흥편없다고. 어쩌면 저 세상 매트릭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 난 카이야. 지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뭔데 그 시장 기회라는 건? 틈새 시장이지. 그죠? 얘들아? 내 말 안 들리니? 지금은 그라우브가 연락상 운행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시장 기회라는 거냐? 그건... 맞아! 우리가 정말로 시장 경제 속에 살다면 그렇겠지. 결론 났어. 매트릭스랑 지표를 둘 다 새로 변경하는 거야. 나랑은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멋지다. 요리용 추출기 같이 생겼는데 과하게 쓰이나봐. 뭐가 있군. 오둑이야! 여드려 가기엔 충분한데 너무 더러워. 이상한 유기농 출입구네. 아, 부동해. 이쁜다. 어, 이 보라색 크리스탈 좀 봐. 귀여워. 내 취향이야. 뭐지? 계세요? 제 2세대 생물학적 결과다. 그래, 난 굉장히 인상적이지. 요즘에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긴 해도 말이야.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니? 나는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해. 매일 일정 시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단다? 인간들이 자거나 먹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생물 공기에서 토양의 질이 계속 떨어져.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까? 영양분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해. 잠깐만, 영양제 말이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걸? 설명한다. 을 엄마가 맨날 비타민제 갖고 다니라고 하거든. 엄마가 그러는데 어떤 운동을 하든 더 챙겨 먹어야 한대.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비타민제. 흥미로운걸? 특히 양육에는 일반적인 성장과 영양 공급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을 보충하는 것도 포함되는 모양이야. 고마워. 천만의 젤. 아, 그래. 그리고 클레어 씨가 탄산칼륨 가지고 오래. 이 말을 전해달라 그랬어. 알겠어. 나는 일단 이 자원을 흡수하도록 하지. 비타민.
비타민 또 뭐 없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려진 인간의 자손이 왔대. 난 카이라고 부르면 돼. 카이로 라벨링된 인간이라. 내가 뭐 도와줄까? 너한테 받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중이야. 나는 야행성 바이오리듬을 선호하는 편이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야. 밤에 와. 하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면 내 연구랑 노동의 성과를 보여줄게. 그래, 맛있게 흡수되길 바랄게, 비타민. 비타민 쉬고 맛있지. 일 열심히 하네. 이야. 어디 가야 되나? 갈 데가 너무 많은데? 맛있는 밥 하고 있나 본데? 어떻게 가? 돌아가서 내려가는 건가? 아, 둘이 은근 잘 어울리는데? 어머, 어머, 어머. 바다 부스러기, 여기서 보니 반갑구만. 여기는 아일린네 영혼은 다 지자 내 인생의 등대. 아일린, 내가 말했던 바다 부스러기가 이야. 일명 카이라고 나 알까? 아일린과는 벌써 만났어요. 드라우브, 예의 좀 차려요. 약간의 애정 표현도 없는 삶이란 삭막하잖아, 안 그래 자기? 아무튼 넌 정말 독종이로구만, 안 그래 바다 부스러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기 좀 설령 독종이라 해도 그걸 굳이 꼭 집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장난 좀 쳐본 것 가지고 참. 그래도 한 명은 재밌었으니 됐네요. 아니 대체 왜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는 건데? 어, 둘이 뽀뽀했어. 헐, 애 앞에서! 16살짜리 여자애 하나 못 돌볼 정도로 믿음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아기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 보물인 당신이 날 버린다면 그냥 바닷속에 확 뛰어도 버릴 거야. 다시 얼굴 볼 일 없도록. 자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이한테 제대로 사가지 않을래요? 오늘 저녁에 한 잔 사는 걸로야. 애 아니었어? 하이, 나중에 스파이크 술집에 같이 가자. 내가 책임지고 그래, 왜 사과를 받아낼 테니까. 사이가 좋네. 자기 두 사람이 왜 다투는지 들리지? 왜 목소리를 낮추세요? 왜냐면 난 신중한 사람이거든. 아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만 컸으면. 내가 나이가 좀 많잖니? 왜 듣고 계시는데요? 난 그저 저 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 그러니 긴장되고 불안한 게 인지상정! 당연한 거 아니겠니?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슬슬 설거지를 해야 할것 같구나.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술집 가보면 되나? 일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여긴 아닌가 보네.
어디지? 뒤편은 안 가봤지. 어? 아 집이었네? 아 맞다. 어, 일기를 쓰잖아? 형이랑 완전히 꼬여버렸어. 걜 찾아야 돼. 아 항구 뒤편. 아 뜰에서 만나자 그랬지? 완전 잊어버렸네. 이렇게 썸 타는 건가? 여기서 보자는 건가? 여기 있다. 나 왔어. 아, 안녕. 둘 다 말하는 코락선이가. 상자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농담하는 거니 아니면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농담이지. 농담 기분 나빴나봐. 아무래도 내 질문이 이상했었나봐. 내가 너무 눈치 없는 편인지도 모르겠어. 미안해. 다시 시작할까? 아 물론이지. 괜찮아. 그럼 이건 내 보트야. 진짜 배처럼 보여. 난 자유를 손에 넣고 싶어. 여기 딱히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울창한 자연과 주민들이 다지. 난 바깥이 보고 싶어. 아 그렇군. 도시로 치면 운전 방법을 익히는 거랑 같네. 정확해. 여기 넌 너희 어머니가 길러주셨니? 늘 그렇지는 않았어. 알아서 앞가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조금은. 지금 우리 가족은 나랑 남동생, 토비랑 엄마뿐이야.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고가 있었어. 우리 아빠는 떠나셨어. 나쁘다는 거 알지만 가끔 생각해.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돌아가셨다면 우리 탓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 이 보트는 우리 아빠 거였거든. 튼튼한 보트도 갖고 계셨지. 그걸 타고 떠나셨지만 이걸 꼬마 보트라고 부르곤 했어. 보트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겠네? 그런 것 같아. 그럼 난 내일이나 계속할게. 어? 벌써 밤이야? 어디로 가야 돼? 탭은 어디지? 아, 술집. 다들 마시고 있구만. 야 죽인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오 바다 부스러기 꼬맹이께서 행차하셨구만. 덕분에 술자리가 환해지겠는걸. 자기 목소리 좀 낮춰요. 으휴 맨날 바다 바다. 뭔 소리야 좁쌀 양반. 당신 같은 말투로 말한다면 난 모두를 환기장식 꼬맹이라고 불러야겠지. 브라우브 편을 들자면 바다는 배가 작업보다 더 요만큼은 아름답긴 하지 말이야.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관리하는 거거든. 아하하 이 친구 참 뻑뻑하게 바뀐 나처럼 구는구만. 봐봐 또 다 바다를 들먹이잖아. 첫날 만날 바다라고. 이봐 바다를 무시하면 안 돼. 온갖 물건을 손보는데 필요한 요상한 것들 다 거기서 통해서 갖고 오는 거야. 시? 젠장 럼주 좀 더 줘! 어? 피아노 치고 있네?
되게 심각하네. 응. 형 때문에 훈련 중이야. 걔랑 한판 붙을 거거든? 아, 그래? 그러면 못 올라가네. 떴는데? 아, 없나? 배수관 청소기 스테인리스 강테이프. 이봐, 그냥 목록으로 만들어서 어서 줘. 자기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일린 인상 좀 펴. 응, 보팩은 게임에 푹 빠진 모양이야. 응, 엄청 좋아해. 정작 이 섬의 챔피언은 여기 있는 아일린이지만 말이야. 쉿! 왜 아직도 럼주를 안 내주는 거야? 럼주 내놔! 당신 손에 들린 그 잔 속에 좀 봐. 아니, 게임하는 거였어? 피아노 치는 줄? 밤에 오면 된댔지. 말 걸어볼까? 안녕?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는가? 그렇군. 바퀴 둘 달린 탈것 같은 걸로 생각해봤어, 수상용으로. 바퀴 둘 달린 탈 것이라? 그래, 스파이크한테 있었잖아. 우리가 타다가 강물에 처박은 거. 아주 잘 떴었지. 약간 손보면 수상용으로 쓸 수 있어. 이를테면?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프라스키. 상품명을 짓는 게 중요해. 페달이다, 야호! 어때? 브라보가 무지다, 야호! 라고 하잖아. 거기서 땄어. 페달이다, 야호라. 그래. 메디스티. 첫 출항이 기대되는군. 인어 보호 기능이 양호하길 바랄게. 야, 뚫고 있는데. 하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왔네. 뭐해? 무타지온이라는 공동체에서 내 역할은 다양하고 많아. 그 중에는 기본적인 화학도 포함되지. 그걸로 화장품이라든지 세정물질을 만드는 거야. 난 세정물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먼지를 미세한 수준으로 처리해서 영양분이 담긴 효소로 만들지. 오, 멋있다. 또 데니스라는 이름의 인간형 생물과 함께 무타지온 생물공기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지. 한국말로 해줄래? 무타지온의 모든 것은 거대한 파프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 각종 동식물군은 나무의 건강 상태랑 나무와 다른 유기 생명체와의 공생관계에 영향을 받지.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데니스라는 인간의 생물이랑 내가 우리 생물공기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이제 내 작업을 계속할게. 말 걸지 마. 바쁘거든. 난 내 작업에 100% 집중해야만 해. 말 걸지 말래.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귀여워. 아, 이쪽이. 모리스.
밥 먹는다. 초록색이 초록색을 먹네. 걘 정말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된 것 같더라. 뭐라더라? 그래, 눈에 뭐가 씌었었어. 아, 호르몬 변화 때문일 테지. 너 임신했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난. 엄마, 알아,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래도 맙소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인간이라니? 사랑한대잖아요. 이거사 사랑이 밥 먹여주던? 별의별 일을 다 겪어놓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성, 보트 손보는 일은 잘 되어가니? 내 말은 애 아버지 될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정말로 눈에 뭐가 씌인 것 같던가요? 눈에 뭐가 씌인 게 누군데요? 아니야, 엄마가 계속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러구나. 어쩌면 다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논노 할아버지는 괜찮니? 그냥 쉬게 해드렸어요. 좀 이따가 그 양반한테 스프 좀 가져다 주마. 밥 먹느라 다들 정신없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씨,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만. 이곳 기록 보관소에는 둘러볼 것들이 많지. 여기서 동쪽으로 더 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사원은 특별한 장소든, 불행히도 요즘에 거기서 별다른 걸 얻을 수 없지만 말이다. 아, 마네킹이었구나. 만약에 데뷔해 장수용 고글을 항상 착용해야 돼. 장수용 고글 갑자기? 왜? 아, 귀여워. 너 뭐하니? 아, 귀여워. 얘 뭐야? 좋대. 귀엽다. 집에 갈까? 할아버지 보러? 할아버지 계속 기침. 아, 카이로구나. 꿈에 네가 나오더구나. 그게 있었지, 사원 근처에. 그런데 거대한 새가 널 들어올리더니 휙 날아가 버렸다. 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 그런데 넌 그 새의 날개 위로 올라가더구나. 그리고는 녀석을 달래서 안전하게 돌아왔단다. 네, 많이 와는 사원에서 처음 만났어. 참 많이 배웠지. 마니가 누구예요? 넌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피부에 닿은 별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지. 난 죽어간단다. 그런 말씀 마세요. 너도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안다. 다 알아요. 내가 죽는 걸 지켜봐달라는 게 아니야. 나 피할 수는 없어요. 운명이라고나 할까? 받아들여야 하는? 너도 그렇고 말이다.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테니까. 난 너를 알고 이해하고 싶단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일부인 이곳 사람들을 네가 잘 알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이고. 그건 이 할애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도 같단다. 알겠어요. 정말 돌아간다 해도 아직 시간은 있어요.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할아버지 말대로 할게요. 피곤하실 때는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날게요. 이력이 있으실 땐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어때요? 그러자꾸나. 내 마지막 모험을 네가
함께 해준다니 참으로 영광스러울 따름이다. 눈 좀 더 붙이시겠어요? 사원으로 가서 거기에 핀 꽃을 살펴보고 괜찮은 게 있다면 따다 주지 않겠니? 아까 세상이 그립구나. 어디로 내려가는 거였더라? 다른 동물이다. 여기니까 여기 있겠지. 떠 있는데? 사원으로 가는 게. 불빛도 없는데. 여기에 사당 같은 게 있네. 아까 그게 사당. 무서워. 너도 무서워하는구나. 꽃이 어디 있어? 가져와야 되나? 어, 깜짝이야. 사이, 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 너와 나는 아주 잘 아는 사이지. 넌 허상이야. 사이, 잊은 거야? 알다시피 우리 몇 번이나 만났잖아. 꿈속에서겠지. 어디 증명해줘야 하겠어? 하늘 수 없군. 우물한 날이었지. 막 가을로 들어설 때였던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풍이 불었어. 다른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너는 보았어. 미스코프 꽃이 하나가 그 바람을 타고 눈송이처럼 지면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꽃씨를 붙잡은 넌 그것이 내뿜는 이상하고 희미한 빛을 보았잖아. 그리고는 창가에 있는 작은 흙더미에 그것을 심었지. 그 씨앗은 자라서 식물이 되었고 넌 그것이 너만을 위해 놀아야 한다고 믿었어. 다른 이에겐 들리지 않는. 맞지, 카이? 어때? 내가 맞췄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날 알잖아. 똑똑히 들어. 그 늙은이는 죽어가. 알랑한 자만심이 독이 되어버린 거야. 하지만 살릴 방법이 있어. 드라나카나의 입이 필요해. 그에게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야.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카르의 자유야. 사원 정원 바로 옆에 가보면 널따란 드라카나의 입이 있어. 네가 왜 직접 못하고 나한테 시키는데? 어? 짜샤. 일곱 개의 정원. 노래 실린 분위기. 성행의 줄 파프꽃. 알겠니? 뭐라는 거야?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 모든 것이 간단하진 않아. 머리를 써. 이와 눈과 손을 활용하라고. 나 드라카이나 입을 구해. 늙은이게 갖다 줘. 얼른! 여기 뭐 있나? 옴. 벌써 구했는데? 꽃을 구하라는 거였나? 안 나네. 꽃이, 나 갑니다. 사람인 줄 알았네. 마네킹이. 무섭다. 카이 미안하다. 데뷔는 아직도 영 힘이 없구나. 드릴 게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 이게 뭔지 아느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요만큼이라도 입에 대진 않았겠지? 그렇겠지? 물론이죠. 잎사귀를 왜 먹어요? 미안하구나. 여기엔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잎에는 생명을 구하는 성분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단다. 제가 할아버지 해친 거예요?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단다. 드라카이나는 극단적이지만 필요한 방책이. 아이, 네가 가져와주지 않았더라면 너무나도 나약한 이 하랩이 가지 못했을 거다. 하랩인, 하랩인 그래야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 다 다행이다. 살아계셔.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심하네. 할아버지. 놀래라. 용한데? 야, 밤에 어디 갈까? 아, 똑같은 데인데 들어가는 길이 다른 건가? 여긴 뭐 없나? 또 가보자. 이라도 잠. 이로구나. 가게를 닫는 중이란다. 그런데 스파이크 술집에는 벌써 가봤니? 우리 턱이 거기 있을 것 같구나. 거긴 전화기도 있지. 아직 엄마랑 통화 안 했다면 그걸로 하렴. 우리 씨 고마워요. 전화기가 있다. 어, 텅. 오닥불 피니? 불멍 때리는 거야? 왜 그 인간이 그런 식으로 굴게 놔두는지 모르겠어. 달리 설명이 안 되네. 해봐줘. 내가 그 인간이라면 네가 바라는 대로 하겠어. 형, 이건 영화가 아니야. 구원 같은 건 바라지 않아. 정말 이해가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지? 아직도 술 마시고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게임 한 판 할래? 그래야 되는데. 그래, 새로운 최고 점수. 지금은 아밀린과 더 높은 기록을 세웠어. 얼마 안 있으면 텅이 올 거야. 나 해볼까? 띠디디디디. 전 안 받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엄마예요? 애야,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거기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졌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할아버지, 다들 정말로 친절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뭐랄까 살짝 무서워요. 얘야,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렴.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그게, 그럼 못 살게. 토미, 너 치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안돼 이리 와. 유케 씨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긴 했지만 그분께 예쁜 백과사전을 받았어요. 와, 유케 씨가 책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정말 영광이다. 그런데 무슨 책이니? 이 섬에 식물 같은 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실 것 같구나. 상태가 좀 괜찮으시면 말이야. 무엇보다 다른 문제는 없고? 그럼 제가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세심하고 영리한 우리 카이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잘 돌봐야 하니까 알았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알았어요.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카이야, 네 마음 잘 알아. 다만 좀 상황이 복잡하단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그 섬에 있는 모두가 우리 카이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어. 하지만 호비 안 돼! 아, 온 벽에 온통 크레파스 칠을. 미안하지만 끊어야겠어. 하지만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녁에 통화하자. 알았지? 사랑해. 저도요. 아, 시간 너무 잘 가. 청소하고 있어. 빨리 피해주자. 어, 비 온다. 어, 아, 눈이 있어. 꼬맹이들 뭐 하나 보러 가야지. 어, 없어졌네. 하러 갔나 보다. 할아버지 좋아. 나도 잘. 나. 좋은 아침이야, 아강. 머리가 찾아왔어, 고맙기도 하지. 넌 너에게 낯빛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얘기해주고 있었단다. 네가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귀염둥아. 괜찮아지셨네요, 할아버지? 아이가 큰 도움이 됐어. 밤을 잘 잤니? 필요한 건 없고. 네, 아주. 넌 이미 변찮을 친구라네, 머리 걱정하지 말게. 오, 노노,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곧 아침에 하던 태극권 다시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이제 가봐야겠어. 하이야, 배고프면 스터플라이에 점심 먹으러 오렴. 그럼 안녕. 아까는 말을 끊어서 미안하구나. 네,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머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어. 머리는 몇 년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 그래도 가끔은 너무 과하게 친절하긴 하지. 마실래? 그래서 다 나으신 거예요? 앉으려무나. 안전하세요. 우리 공주님. 와줘서 고맙구나, 카이. 드라카이 내가 정말로 필요했었어. 식물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맛있고 있잖니? 하나 마셔요. 이제 내가 다 나왔으니 그동안의 근황을 얘기해보자꾸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드라카에나 때문에 좋아지신 거라고요? 드라카에나. 그게 내 몸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그냥 늙은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난 이곳에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세요? 안 하구나. 아직 살 날이 많지 않아. 얼른 시작해야 해. 시작? 무슨 시작?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단다. 내가 마을의 주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나무 꼭대기 있는 내 오두막으로 가서 북을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주겠니? 북을 찾으라고요? 알겠어요.
날 믿어주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네가 북을 가져다 주면 직접 보여주마. 무덤하게 있죠? 알겠어요. 하지만 내게 가져와 주렴. 그동안 차가 식어서는 안 되겠지? 내가 따뜻하게 지키고 있으마. 알았어요. 시간 후딱 가네. 응차. 땅에 있다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일로 올라가라는 거구나? 어? 들이쉬기, 내쉬기. 들이쉬기, 내쉬기. 좋은 아침. 내가 얼마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몸짓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평화로워 하는 걸 헛된 희소로 방해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두막에서 뭘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봐봐, 그럼 오두막은 저기야. 이것도 죽. 나무 잘 타는데? 아, 오두막 너무 귀여워. 이다. 아마도 이 집에는 TV 수신기가 없나 봐. 으, 죽은 벌레.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할아버지 또 자고 계시네? 일어나세요, 용사요. 하이.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부분 가져왔니? 됐구나. 그럼 오늘의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가꿀 거란다. 정원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스스로 해야죠? 네가 신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날 믿으렴. 이건 평범한 정원이 아니야. 쩔어요. 할아버지 엄청 쩌네요. 장담하마. 분명히 쩔게다. 하하하. 이런 옷이 너무 사람이 술단어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할 게 있어. 엘리펀트 열매라는 걸 한다. 자연적으로는 자라지가 않아요. 재배로만 얻을 수 있지. 그게 왜 필요한데요? 엘리펀트 열매 주스가 강장제 역할을 하거든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게야. 너도 알다시피 무타지오는 독특한 생물계를 가지고 있어요. 넌 그것을 배워야 한다. 병원의 구성에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렴. 알았니? 아씨, 뭐 그만 말해 이 자식아. 그만 말해. 구성이 뭐예요? 내게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시작하는 법은 알려주마. 마니가 나에게 알려준 방법이 있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북을 가져오라고 한 게야. 아씨, 뭐라,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게 마법의 북이에요? 북은 평범한 게야. 하지만 특정한 멜로디와 함께 사용하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 일명 북치박치박치박치. 정원의 노래를 불러주라고요?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넌 날 믿어야 해. 다른 일을 해내는 게야. 죄송해요. 도와드릴게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나만 재밌으면 돼?
우와, 방금 뭐였어요? 어, 노래란다. 이것만으로는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로 영혼이랑 의도, 행동을 통합해야 하지. 아, 잊고 있었구나. 여기 있다. 뭐지? 그 바다요. 이거 다시 심어야 해. 이 집 옥상에 작은 정원이 있어. 이 씨앗들로 정원의 이상적인 구성이 어떤 건지 알아낼 수 있을 게다. 잘 모르겠으면 백과사전도 있으니까 기와 얘기해도 돼요. 씨앗을 더 얻고 싶다면 무타지원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 내 스스로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 오렴. 내게 된 걸 내게 말해다오. 또 자. 할아버지 일 시켜놓고 자기는 자요? 아, 여기다 심는 거구나. 영차, 영차. 바닥에 뭐 떨어져 있네? 아. 아, 노래구나. 씨앗 심기. 아. 아, 이렇게 심을 수 있네. 나무? 어, 행복함. 이거 좋다. 행복함. 어, 이건 되게 크네? 이건 중간. 오, 이거. 은근 재밌네. 아, 귀여워. 심어줘야지. 꽃 심는 재미가 있구만. 커다랗게 심어. 어? 접수룩 열매. 접수룩. 귀엽네. 맞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식물을 많이 키워야 되나 보네. 자. 식물 가꾸기 하는구나. 아, 평화로운 식물. 아, 그렇군요. 아, 좋은 걸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오오. 이제 북치기, 박치기. 아하. 듣기. 내가 노래 부르나 봐. 이 정도면 됐겠지. 헷갈린다. 오, 많이 심었어. 이거 세션 끝나면 같이 놀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알맞은 구성을 찾기만 하면 돼요. 내 엘리번트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자 조바심 낼 거 없어. 내가 준 씨앗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씨앗이 더 필요하면 좀 돌아다녀 보세요. 별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렴. 알아서 알아내. 이 아까 그거 뭐 엘리펀트 뭐시기 심었나? 강랑벽. 아, 엘리펀트. 아, 엘리펀트. 있는데? 엘리펀트를 심었는데요. 뭐지? 이거 엘리펀트 머시깽이를 못 심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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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못 심었어요. 어떡하죠? 모르겠다, 배째라.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가씨, 좋은 아침. 네, 오랜 벗은 오늘 좀 어떤가요? 어? 엄청 좋아지셨어요. 대단해. 모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기를 의심했거든. 내 방문으로 일이 좋게 풀려서 너무 기뻐요. 오늘 계획은 뭐니? 논노 할아버지가 일거리를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널 바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 좋아 좋아. 난 지금 클레어를 기다리며 어설프게 시간을 때우는 중이란다. 오늘 클레어가 기록 보관소에서 날 도와주기로 했거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클레어가 좀 정신이 없어요. 방해가 되고 싶진 않구나. 요케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할아버지였어? 아, 네가 그걸 물어보더니 놀랐구나. 나는 단지 일반적인 허브의 새로운 해설이랑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기록 보관소에 들르면 내게 쓸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주마. 뭐지? 아침부터 얼굴 보니 좋네. 안녕하세요, 스파이크. 이 공기가 느껴져요? 뭐가요? 비가 오려나 봐요. 비가 와도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무슨 소리죠? 비가 오든 말든 당신은 항상 아침 수영하잖아요. 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시나 봐요. 아, 아니요, 전 그냥 장난이에요, 클레어. 아... 저는 그냥 수영이 하루를 상쾌하게 하는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뿐이에요. 그렇죠. 물 안 튀게 조심해요. 하나, 둘, 셋. 아, 야! 다 벗은 거죠? 그렇잖아. 이 저 미친놈. 아, 얘 뭐야?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네. 어, 부담스러워. 내가 어디가? 여기 가라고, 여기. 없나? 어, 뭐. 씨앗이구나. 들어가.
있다. 아, 평소도고. 아, 얘네랑 말 섞기 싫은데. 새로운 매트릭스는 약간 성급한 것 같아. 처음부터 정확한 매트릭스는 거의 없어. 힘든 일을 우리가 다 하는데 걘 하는 일이 뭔데? 나 아직도 그게 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흙을 퍼내는 건 좋은데 마음이 안정되거든. 이 말이 맞아. 우린 그냥 반복만 하면 돼. 냄새도 좋고 질 좋은 흙 냄새 너무 좋아. 하지만 그게 천재적인 거야. 우리가 여길 도트체육관으로 만들었잖아. 건강해지고 살을 뺄 수 있는 기회라고 강구하고. 그게 도트들의 대표적인 걱정거리야, 그치? 체육관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시장이라고. 난 가끔 아무것도 안 볼듯 멋지게 댕굴댕굴 구르기도 해. 역시. 왕따야, 왕따. 어? 또 낚시하네?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누구 기다려? 젤 A. 하지만 젤 A가 태양을 싫어한다는 게 막 기억났어. 점심시간에 만나러 가야겠다. 오, 멋지다. 비비디뷰 비비디뷰. 내 낚싯대를 부려와 내게 한 수술을 부리게.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랑은 대화는 잘 나눴니? 네, 아마도요. 그는 웃긴 친구야. 하지만 우리 모두 나름대로 웃기다고. 가끔 아주 친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만큼 말이야. 우리 클레어처럼 말이야. 클레어는 매일 아침 항구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고집을 부려. 말도 안 되지. 아침에는 아무도 가게를 유효하지 않는데 말이야. 하지만 스파이크가 항구에서 수영하는 동안 내 딸이 행복하다면 뭐 그거면 됐지. 어디 가볼까? 조용하구만. 내가 왜 이렇게 커? 쇠약 같은 거. 안 되나? 되네. 이 돌은 항상 이런 색을 내고 있었을까? 보라보라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음침해? 아침인데. 딴 데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가? 아, 닭이었어? 아무도 없네. 채널에서 뭘 떼어간 건지 궁금하다. 지금은 마치 조각보 같아.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나 힘차게 달려가 보자. 너와 내가. 아, 힘들어. 계속 뛴다. 달리고 달린다.
아, 아무것도 없어. 달려, 달려. 달려, 더 빨리 달려. 아직도 수영 중이네. 참으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만하고 일이나 하자. 아름다운 새 걸음이야. 시간의 함수처럼 아름다워. 맞아. 제 레인은 자나? 응? 제 레인은 재즈를 좋아하나봐. 이 자는 것 같은데. 하군. 자네. 자고 있어. 멋진 장소가 아주 많네. 여기서 모든 게 더 느리게 느껴져. 병원 가꾸기만 하면 되나? 병원 어떻게 가꾸는 거야? 어, 버섯이다. 것 같은데. 어, 옛날을 얘기할 수 있어. 틱틱. 네. 알았어, 알았어, 갈게. 화요일.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나?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너도 알다시피 백일몽을 꾸는 데 능숙해졌어.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볼까 하니 양해해주렴. 꿈꾸신다 이거지? 영차 영차. 술 갖고. 아, 수학도 되네? 수학. 아, 아 이쁘다. 얘는 으스스함이네. 해수학이가 아니라 수학하기로 해야 되는 거구나. 짜심. 사실 평화로움인가 보다. 이거 신발 갖고 안 컸나? 해소할 수 있네. 면 을 저기 끼워야 되니까 하나를 빼야겠다.
할 수 있나? 좁은 것 같은데. 많이 얻었다. 창의 노래. 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할 수 있나? 좁아서 못 자라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심어야 되나? 심었을까? 부스 티켓. 피콜리노. 내가 빨리 자라줘야 돼. 작은 데다 심었나? 작은 수술을 해보자. 방암도 있네. 귀엽다. 방벽. 딱할 수. 해볼까? 장의 노래를 해줄게. 깔려있죠? 한 번도 안 켰을 뿐이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한 번 더 불러줄게. 북치기, 박치기. 잘 자란다. 애들이 노래 부른다. 통통통통통. 아유, 잘 자란다. 더더더더. 박치기, 박치기. 자나무야 열려라. 다 자랐나? 네? 오오오오. 다 드디어 했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만. 얘는 더 이상 안 자란다. 이거 빼야겠다. 다른 것이 뭐지? 자,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열심히 하는 동안 저녁이 됐나? 할아버지 다 했어요. 맞구나. 상황은 좀 어떠니? 글쎄요, 제가 마술로 마법의 열매를 키웠어요. 미안하구나. 웃고 싶지만 바쁘기 시작해서 말이야. 날개 주겠니? 여기요. 맙다 아가, 괜찮다면 네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고 싶구나. 이걸로 좋은 강장제를 만들면 회복이 안정되겠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막년에 내 모습이 딱 너 같았지. 늘 무언가를 갈구했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이야. 내가 과학자였던 건 알고 있니? 엄마가 말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난 이곳에 과학자로 왔어요. 하지만 내가 하던 과학은 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지. 하지만 내가 깨우친 것과 내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실은 말이야.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란다. 좋은 말 같아요.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거지. 네가 방금 식물을 심은 정원이 무타조에서 처음 기른 정원이란다. 가이아가 걸음마를 배울 때였지. 아주 에너지가 넘쳤어. 플레어와 잡귀 놀이라거나 도트들과 놀았지. 우리 나무 꼭대기에 산 생물들 말이야. 우린 도시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왔었어. 네 할머니가 훨씬 더 훌륭하고 중요한 연구를 시작했었거든. 나는 가이아와 진흙에서 놀았었지. 엄마는 어땠어요? 성급하고 다르기 힘든 아이였어. 힘세고 쌓아나왔지. 그래서 처음에는 잡초만 가지고 놀도록 했어. 그런데 이런 어린 식물을 손에 넣자 가이아가 전에 없던 본적 없이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변하는 게야. 우리는 그 식물을 조심스럽게 심었지. 함께 말이야.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후비도 가끔 그래요. 아, 기쁨과 좌절감이 넘치지. 방장제를 만들기 위해 으깨야겠구나. 네가 오늘 큰일을 했다는 걸 알아두렴. 작은 일이 아니란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아버지 기운이 많이 좋아졌어. 하루 만에. 귀염둥이들 어서 가보라고. 아이 나무집에 사는 친구 안녕. 나무집에 사는 친구 도트들은 소름 끼쳐. 니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해 새롭고 신나는 생활 방식을 준비했어. 니니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먹히는 것 같아. 니니 내가 도와줄까? 플라스틱 메티스트 인간이 말을 걸어왔어. 야야 그만해. 도트에게 최적화된 헬스장에서 살도 빼고 건강해지는 거야. 메디스틱 그만해. 쟤는 너 대신 전기를 생산하고 싶지 않나 봐. 열로 들어가네? 아이 벌레. 괜찮아? 아 쟤도 도망갔어. 어디 갔지? 귀염둥이. 맨날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딴 데 가봐야지. 어디 가볼까? 낚시하는 애도 없네? 저쪽에 있었나? 다들 어디 갔지? 밥 먹으러 갔나? 야, 바다 부스러기! 내가 좀 바쁜데? 왜 그렇다 시탕이 게으름을 피워서 말이야? 따개비마냥 쓸모없다니까. 넌 나의 아름다운 아일린이 작별키스를 하러 올 텐데 그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 말 걸지 마! 이건 뭐야? 아, 부포구나. 여기 있나 보다. 아니네, 없네? 여기서 밥 먹고 있나?
아 맞다. 뭐 해야 되는지 모를 땐? 아 아일린한테 가야겠네. 캐시? 캐시가 여기였나? 안녕하세요. 스파이크네. 디르박 안녕? 여길 정리하려던 중이었어.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밖에서 있을 거야. 일? 무슨 일이야? 오늘 밤에 있을 바비큐 파티 말이야. 어제 내가 얘기했었지? 꼭 와야 한다. 네가 우리 동네 온 거 환영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잖니. 재밌겠는데요? 갈게요. 아주 좋아. 무타지 온 환영식은 제대로 해야지. 넌 그저 기다리고 있으렴. 아, 똥 냄새 난다 했더니 겁박이 똥 쌌네. 그래서 지하수면이 높기 때문에 방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소시지들과 내가 두 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애니스, 정화 시스템이 점심시간에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괜찮아요. 나름 재밌는데요, 뭐. 아니야. 머리말이 맞아, 친구. 내일 정화하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못 믿겠는데. 그라우버트 생각 중이지. 나한테 잘 안 해줘? 나한텐 얘기해도 되는 거 알잖아. 보트를 작업 중이야. 아, 드디어 시작했구나. 드디어라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친구. 내가 준비가 되면 시작할 줄 알았지. 상태가 정말 안 좋으니까. 그래, 배짱이 넘치는 배였잖아. 다른 보트가 끼어들지도 못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있어? 나중에 보러 올래? 사례를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것들을 바를 수 있는 적당한 페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다지... 아 그럼 당연하지. 초대해주다니 영광이야. 오늘은 일이 많았어. 그러니 내일 들르도록 할게. 에치! 아 너구나! 베니스 예의 좀 지키렴. 너도 앉을래?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래. 오 아가 저들을 신경 쓰지 마렴. 매사에 진지하게 군단 말이야. 그리고 데니스 아가 우린 늪지에 살잖니. 지하 수면이 높은 건 당연한 거란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밥 안 먹는 거네. 너무 친절해도 의미가 없구만. 착하게 말할 필요가 없네. 하하, 할아버지. 참 흥미로운 책이지만 편집자의 재량이 아쉬워. 저도 잘못 사용하고 당연 오류도 있고 말이야. 책의 3분의 1은 그저 전에 있던 내용을 반복하기만 하지. 무슨 책이에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현재 기구가 이렇게나 부족해서야 말이야. 하지만 현재 기록일 뿐이니까 난 무타지온의 식물군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어. 백화사전을 위해서 말이야. 거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가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정원 가꾼 거 아세요? 대단해! 분노가 비법을 알려준 게지? 엄청난 특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해야겠어. 전에 그가 백과사정에서 다양한 기호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아니가 그에게 가르친 식물의 속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내 기록을 계속해서 파헤쳐야겠어. 마니가 누구예요? 마니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역할을 했지. 네 할아버지를 위해 마니가 나타나 우리를 일깨워줬고 그게 모든 걸 바꿨어. 문드래곤이 부딪힌 직후 우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그녀였단다. 알고 있었니? 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 젊은 눈노가 여기 없을 때는 큰 재난이 일어난 지 44년이 된 해였어. 마니는 본토가 돌연변이를 두려워해가지고 우릴 버린 힘든 시기에 여기 이끌어줬단다.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마을을 재건을 돕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지. 진짜 지도자였던 것 같네요. 정말 그랬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어. 시끄러나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얘기를 시작하면 듣게 됐지. 말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해결했어. 그게 그녀가 논노를 가르친 방법인 것 같구나. 논노도 너를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게지. 이제 뭐 해야 되지? 아일린. 아일린이 어디 있더라? 쭉쭉. 아일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신발 벗는 곳이 분명하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싸움을 침대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건 말이에요. 싸움을 바닥까지 끌고 가지 마라. 저희가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서 숨 좀 돌리고 싶을 뿐이에요. 얌전한 여자처럼 남편과 순순히 화해하고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고 싶진 않다고요. 당연하지. 그를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아마 또 할 수 없는 거. 아, 죄송해요. 말씀 중이셨나요? 미안. 그와 대화하지 않고 가는 모습만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가봐. 거기서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평화롭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해요. 자, 이제 큐티클 정리를 해볼까요? 뭐지? 안녕하세요. 하이, 사랑스러운 아가. 오늘은 몰래 일찍 퇴근했지? 항상 몰래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몰래요? 사실 난 이동하려면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한단다. 하지만 화요일 저녁 바비큐 파티를 위해 일찍 돌아왔으니 기쁘구나. 친절하게도 아이린이 데려다줬어. 아일린을 찾고 있다면 다른 곳에 있을 거란다. 어디로 갔는데요? 서쪽 등대로 갔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진 곳이지. 베니스와 텅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바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럼 걸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굴러가는 곳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굴렁쇠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텅은 집마당에 있을 게다. 자기 일에 정성을 쏟는 모습이 참 기특해요. 열심히 일하는 중이신가요?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뭘 봐요? 그라우브 말이야. 그가 살짝 밀어놨다는 건 알아. 그래도 엄청나게 울음을 터뜨릴 거거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둘 사이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책 읽는 척을 좀 더 해야겠다. 읽는 척이었니? 진짜 책 읽는 게 아니었어. 자는 거였어? 하긴 책을 보면 졸리지. 텅! 안녕? 미안, 땀을 좀 흘려서. 어제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잘 모르겠어.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모태를 멋지고 반짝이게 만드는 거야? 드디어 오늘 오래된 칠을 다 벗겨낼 거야. 베니스가 그러는데 떨어지는 조각은 벗겨내야 한대. 하지만 시작한 김에 싹 다 벗겨내고 싶거든? 그래야 따개비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멋지다. 응, 미안해. 지루하지? 아, 멋지다고 해줬잖아. 아니야, 나도 알아. 깨끗한 슬레이트가 중요한 거잖아. 아, 바로 그거야. 데니스가 어떤 종이를 사용할지 모르는 걸 도와줬어. 둘이 친해 보이던데? 사실 데니스는 어릴 적에 날 도와줬어. 우리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말이야. 할머니가 엄마가 견디도록 곁에 있어줬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빠가 실종된 건지 그냥 떠난 건지 사실 잘 몰랐거든? 그리고 난 약간 미쳐서 날뛰었던 것 같아. 힘들었겠다.
나는 5살부터 엄마보다 몸집이 컸어. 아빠보다 커진 건 6살 때부터였지. 내가 미쳐 날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 하지만 데니스가 기분이 나빠지기 전 전조 증상을 알아냈거든. 내가 기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줬지. 어쨌든 하던 일을 계속 해야겠어. 이따 바비큐 파티에서 보자. 그래. 왜 이렇게 침울해? 바다 부스러기야, 지금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 아일린이 곧 여기 올 거야. 등대에 있다 그랬는데? 네. 아, 안녕? 괜찮아? 아, 그럼. 경치가 너무 좋아. 날이 맑으면 몇 마일 더 멀리 보일 수 있겠어. 아니, 마일이 아니라 펄롱 단위로 얘기해야 하나? 아니, 노트 단위구나. 노트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웃겨. 말리는 느낌이 들잖아. 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군대가 된 것만 같지? 넌 모든 걸 깨뚫는 것 같아. 너도 아니? 넌 어떤 꿈을 꾸니, 카이? 그러니까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것 같은 꿈을 꾸죠? 그럼 10대답네. 아, 무시한 건 아니야. 내 말은 나도 수영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한 거잖아. 이따 바비큐 파티에서 보자, 알았지? 나 생각할 게 좀 있어.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갑시다. 바베큐 먹으러 갑시다. 냠냠냠. 바베큐 먹으러 갑시다. 멀다. 멀어. 바베큐를 먹으러 갑시다. 어? 다들 모였네? 시르박! 아, 잘됐다. 맞았구나? 맞아서 고맙다가 아일린 옆에 앉으렴? 좋아, 먹을 걸 줄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좋은 문트잭 스테이크? 아니면 제식으로 너도 밥나무 너트와 푸른 고사리 구이? 문트잭 스테이크요. 내 고든 건 문트잭 완벽하게 구웠지. 아, 소스는 살짝만 뿌렸으니 걱정 마요. 으 좋아요. 다들 음식 받으셨나요? 이런. 왜 그래? 네가 뭘 할지 보빼기 알고 있는 것 같아. 또 연설하시겠구만. 음식이 테니스 주최자는 나야. 그리고 주최자는 반드시 연설로 파티 시작을 알려야 해. 손님도 있잖아. 일단 좀 먹고 나서 쉿. 좋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려. 아, 예. 그럴게요. 대담하기도 하지. 내가 말했듯이 무슨 말하고 있었지? 아빠가 주최자라고요. 스파이크 집중력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히 해, 이 사람아. 하이,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은, 어! 야, 너 기절하려는 거지. 이런. 배고파서 기절하겠어! 알겠어요. 요점만 말할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마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이상하게 취급했어.
또 눈누가 병에 걸린 이후로 우리는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었지. 하지만 네가 온 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정말로 환영해. 먹자 먹자 먹자! 오팩 거의 다 끝나가. 파티를 시작해봅시다. 드세요. 꾹꾹꾹꾹. 아 귀여워. 네가 꼭 봐야 하는데. 오팩 말이야, 핫소스를 너무 많이 먹으면 완전 기절해버리거든. 너도 매운 거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집에서 제가 주로 요리를 해서 맵기가 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재밌는 게 난 매운 음식이 싫어했어.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요 작은 것이 매운 걸 좋아하나 봐. 너도 언젠가는 애를 낳고 싶니?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양이 있으려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요. 같은 수영팀이에요. 서로 편지를 써서 각자 사물함에 몰래 넣어놔요. 풋풋하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걸? 드라우버트는 함께 이곳을 떠나기를 원해. 여길 떠나 교회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 하거든. 그이는 그걸 진짜 문명사회라고 하더라고. 흰 울타리가 잔뜩 쳐져있는 곳 말이야. 물론 그때도 그이는 여전히 실대 양인지 뭔지를 항의하고 있겠지? 그에게는 모든 상황이 똑같을 거야. 나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겠지? 오팩, 핫소스 좀 줘. 내가 있기 전이었어요. 넌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것도 엄청나게. 내가 무타지온에 있기 전이라는 말이었어. 자네는 언제 여기 왔는가? 25년 전 여름이었지? 처음으로 엄청나게 더웠던 날. 당신의 특징 목록에 엄청나게 좋은 기억력을 추가해야겠어요. 클레어는 그때 15살이었구나. 어머. 그럼 그보다 12년 전이었구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구나. 36년 전에 논노가 왔으니 나는 정정한 38세였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어. 영원히 여름인 것처럼 느껴져요.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다녔지. 새로운 친구들도 많았고 이 지저분한 손으로 친구들의 흰코트를 더럽히곤 했지. 재밌는 시간이었어. 하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논노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정말 좋아졌니? 하이, 어서 말씀드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잖니. 정말? 정신과 육체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 네가 와줬기 때문이야, 카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거든. 할아버지가 왜 아프신 거예요?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구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단다. 꽤 충격적인 날들이었지. 우리 모두에게 말이야. 1년쯤이 지나서야 우린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논논이 일어나지 못하더구나. 어떤 사건이요? 슬픈 얘기는구만!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건배제의도 안 했다니! 신나셨죠 아주! 맞아! 스파이크도 잘 알고 있어요. 나 시안수갑니다! 만성적인 병이 기적으로 회복됐다네. 그러니 나는 축배를 드네. 가이와 너를 위하여. 그만 가자.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 좀 누이러 가야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졸려요. 그럼 그러니 지르바 편히 쉬게 해주렴.
우린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원한다면 나중에 와도 돼. 성이랑 내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알겠어, 그럴게. 어? 분이 오붓하게 뭐 하고 계세요? 청명한 밤이 너무 좋아. 저 부르고 공기도 좋고 많은 예술가들이 종종 나쁘다 밤이 더 생기가 넘치고 매력적이라고 했지. 늙은 파프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늘 안심이 돼. 잎사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밤바람에는 피할 게 없지. 자네가 잡다한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머리 타고난 게지. 난 이제 늙었나봐. 파프는 내가 어렸을 때도 늙었었는데.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걸 보니 좋네. 정말이야.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구나. 이름난 화요일 밤 바비큐 파티는 어떻더니? 할아버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했어요. 다들 제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고쳤다고 생각해요. 얘기는 안 했어요. 드라카? 드라카에나? 사랑해야. 내 오랜 번 욕해는 어땠니? 아 맞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생각해내려 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북받쳐 오르는구나. 사람들이 어때 보였는지 말해주겠니? 오펙은 꽤 어리죠? 맞아, 아마 12살일 게다. 다른 젊은 마을 사람들과 나이 차이가 애매하지.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상황을 지켜봐주렴.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그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구나. 네가 그러고 싶다면 말이야. 얘기해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 근데 밤이 늦었구나. 피곤할 테지? 내가 피곤하니 말이다. 자자구나. 잘 자련가이. 아, 누가 만나자 그랬는데? 또 미래를 즐기러 가야겠구만.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네.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안녕, 지르바! 기분 좋은 저녁이야. 기쁨으로 가득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날 찾아냈구나. 이타 멋지네요. 아, 정말 괜찮지? 이 멋진 배를 만들었던 나무와 같은 나무로 만들었단다. 내가 몇 년 전, 불쑥 떠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두 가지 물건이지. 내가 이곳에 우연히 오게 된 거 알고 있니? 일주일 정도 머무를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날 너무 반겨줘가지고 한 달이나 머물렀지. 그 다음 또 한 달 머물고. 별한 인간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낯선 일을 환영하는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내가 방금 또 노래 영감을 준 것 같아. 낯선 사람의 친절 이미 있는 건 아니겠지? 아 모르겠어요. 전 음악에 재주가 없어서요. 영감이 온다 지르박. 적어놔야겠어. 내일 보자. 여긴 아무도. 저기 뭐가 있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똑같네. 아이고. 성과 비비큐가 끝난 후에 만나자 그랬는데 이게 어딜까요? 어 여기 있다. 바람 좀 세니 괜찮아졌어? 아 맞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한동안 생각해온 멜로디인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걸 연주할 때 엄청 시끄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완전 시끄럽게 만들어. 넌 뭐 연주할 거 연주할 줄 아는 거 없어? 잠시 피아노를 쳤어. 엄마가 밀어붙여가지고. 나는 드럼을 쳐. 시끄럽지. 그것도 좋은데 시끄러운 게 노래에 늘 어울리진 않아. 내 목소리는 미치도록 부드럽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너희가 연주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 들을 수 있어. 이번 주에 연주회가 있을 거야. 아 맞다 카이, 생각해봤는데 수영에 딱 좋은 진짜 멋진 장소가 있거든. 내일 같이 갈래? 뭐야 불공평해. 나한테는 거기 보여준 적 없잖아. 나만의 조용한 곳이니까. 카이는 여기 잠시 있는 거잖아. 불공평해. 멋지다. 갈래. 정말 멋진 곳이야. 지도를 그려서 새벽에 갖다 줄게. 비밀은 꼭 지켜줘. 하하하. 아침에 봐. 끝났나? 어? 뭐지? 뭐지? 또 그랬네. 뭐 나타난 줄 알았네. 안 움직이길래. 괴물씨가 왜 안 나타나지?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아. 어? 불이 켜져 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사는데요? 깜짝이야, 사람인 줄? 자면 되나? 요즘 밤에 딱 귀신 나오기 딱 좋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무것도 없네. 하면 되나? 그냥 저기 아쉬운데? 뭐 없나? 안녕. 인사. 경례. 너 때문에 민트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내 친구, 동료, 협력적인 보팩에게 필요한 거야. 민트가? 나는 매운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혈관 확장 효과를 중화시킨 첨가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어. 하지만 성공한다 해도 연구로 개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폭스린 같은 거? 정확해. 난 보팩이 걱정돼. 흔한 해독제가 유용성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마법의 물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일을 재개해야겠어. 말 걸지 마.
뭐 없네? 자야 되나 보다. 할아버지도 자. 쿨쿨. 카이야. 뭐? 누구야? 지도 줬다. 여기 수영장소로 가는 지도야. 기록보고서를 지나야 해. 알았지? 아, 미안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자네. 아, 지금 새벽이지? 아, 수영장 가야 되는구나. 수영하러.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얘 혼자 가야 돼? 기록 보관실을 화방은 뭐야? 아 진짜 원 목욕탕 목욕탕이 있어? 아, 이런 게 다 써 있구나. 귀엽다. 불사조 꽃도 있어. 요케 씨한테 들르고. 아, 아직 가는 게 아니네. 요케한테 먼저 가야 되는구나. 좋은 아침이로구나. 저기 듣자 아니니까 논노 집이 황폐해진 토양을 돌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어? 어떻게 하셨어요? 섬에는 비밀 같은 게 없단다. 우리가 말해줬지. 그리고 미우도 날 여기를 데려왔을 때 말이다. 그 가정 덕분에 백과사전에 실린 의문 중 하나라도 좀 더 명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 북을 주면서 그러셨거든요. 노래나 뭐 그런 걸 불러주면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고요. 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식물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더 잘 자란다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고요. 특정 식물을 길러야 했는데 모조리 엄청난 속도로 자랐어요. 제가 마술이라도 부린 걸까요? 좀 돌리렴. 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 그리고 생각했겠지 그건... 그냥 풍문일 뿐이라고. 사실을 말하자면 말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단다. 하지만 논노의 주술로 일어난 일은 자연현상일 뿐이야. 균형과 에너지지. 그래서 망쳐선 안 된다는 건가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연현상은 힘이지. 위험하면서도 아름답고 말이야. 묘하게 매력적이며 끔찍하단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를 믿어야 해. 그래, 이리 또 좋은 아침에 어딜 가는 게니? 미우 찾으러요. 아, 미우라면 날 여기에 놔두고 계속 동쪽으로 갔단다. 오늘은 일종의 기념일이거든. 내가 말할 사연은 아니다만 슬픈 이야기라는 것만 알아두렴. 미우에게 친구가 생겨서 기쁘구나. 나 죽었나? 왜 슬픈 얘기지? 여기 어떻게 내려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네. 어? 부타지 온 정원에는 귀여운 꽃들이 정말 다양하게 피었네. 모리씨 정말 멋진 노래네요. 어머머? 조용히 노래 부르는 걸 들켜버렸네. 허허허, 옛날 노래란다. 그 식물들이 정원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니 몇 개만이야. 대체로 그냥 노래 가사에 나올 뿐이란다. 여기선 볶음 요리에 쓸 채소를 기르고 있어. 잎채소랑 뿌리채소, 야채, 새순이랑 베리란다. 말해보니 꼭 가사 같구나.
아, 근데 너도 정원을 가꾼다면서? 네, 조금요. 그러면 널 위해서 씨앗을 좀 채집해야겠구나.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오렴. 최대한 마련해볼 테니까. 고마워요, 모리씨. 천만에요. 쭉쭉. 아싸, 장미 얻었다. 예쁜 건 키워야지. 동쪽으로 쭉, 아, 서쪽이었나? 서쪽으로 쭉쭉, 쭉쭉 가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어디 있지? 근데? 미우, 미우야, 어딨니? 미우야! 군대에도 없는데? 미우 어딨지? 물어봐야 되겠다. 자고 있는 거 봐. 야이씨. 환상이 깨진다. 이 콘솔은 아주 오래된 것 같아. 어떤 게임 갖고 있을까? 나도 게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가 많네. 모터스포츠는 이해가 안 가. 길 건너는 원숭이가 문제가 됐나 봐. 왜 켜놓고 자는 거니? 으아, 또 TV 앞에서 잠들고 말았어. 아, 목 아파. 여기 미호와 함께 수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로 가면 될지 모르겠어. 아, 동쪽으로 가면 돼. 기록보고서 지나서. 미호한테 받은 비밀진도인지 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어딨지? 미호 보셨나요?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 해 뜨는 게 참 아름답죠? 맞아요, 무척 아름답네요. 아기처럼 곤히 잤지 뭡니까? 바비큐가 끝나면 늘 그래요. 배는 고기로 가득 차고 가슴은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행복한 소리로 가득 차죠. 한 주를 보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죠. 아,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논노씨가 엄마 말처럼 괜찮으면 좋겠네요. 다들 같은 심정입니다. 클레오 씨는요? 예? 무슨? 컨디션이 어떠냐고요? 아주 기운이 넘치죠. 다행이로군요. 좋아요, 슬슬 눈을 뜹시다. 아, 또 시작이다, 쟤. 하지마! 기운이 넘친다니. 나 정말 왜 이러니? 에이, 꼴뱅이 싫어. 에휴, 꼴뱅이 싫어, 쟤. 아, 맨날 남의 와이프도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헐러덩 벗는 기야. 비밀지도가 어딨지? 일단 가보자. 버스 정류장이 어딨어요? 여기 숲밖에 없지 않나? 여기있다.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해. 눈을 뜨자마자 밖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거 너도 느끼니? 이 사람은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셔야 해.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아침이 참 좋아요. 아무튼 이쯤에서 난 베리를 채집해야겠어. 훌륭한 차를 만들려고. 아까 미우가 지나가는 걸 봤어.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거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걸? 여기서 동쪽으로 갔어. 늦방면으로 말이야. 여기 있나? 미우야! 여기까지 해야겠다.
챕터 3는 내일 하는 걸로. 광고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자꾸 크크크만 써. 말을 해, 말을. 강아지 똥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근데 왜 자 여기 있니? 응? 돼지 소리 나잖아, 꿀꿀꿀꿀. 아이고.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어 뭐야 벌써 2시야? 아 시간 빠르네. 3시간이나 했네? 아 손 아파. 어 오늘 하이튼이 엄청 빨리 왔네 그러면? 보더랜드 3 나왔던데 며칠 전에. 아 오늘 일 못 나갔어요? 아 진짜? 그런 일도 있어? 친구는 쿠팡 일 쉽다고 좋아하더라. 그 뭐냐 거기 내 친구는 그 뭐 냉동창고? 거기서 일한대요. 식품인 그런 데서 하나 봐. 아 문명 할인 중이네. 얘는 할인을 해도 비싸다.
소화물? 소화물이 뭐지? 아, 작은 화물? 지금 보더랜드가 1위네? 인기 게임? 생각해보니까 그때 보더랜드 못 가른 것 같아. 디코 있으면 디코 들어와요. 내가 디코를 안 켜놨는데? 아, 피곤해. 아, 또 밤낮이 바뀐 것 같다. 포레스트는 언제 나오나? 포레스트 새로 하고 싶어. 포레스트 새로 나와서 할인 엄청 때렸던 것 같은데. 몇 개가 안 남았네. 자리가 늘 모자르네.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힘들다. 내일은 좀 더 일찍 들어와야겠어. 흉!